민망하긴 한데. 아, 제가 실은 다한증이 굉장히 심한 편이거든요. 이렇게? 네. 하루에 그냥 일상생활 자체가 모두 다 불편해요. 왜 이렇게 하는 거야? 친구들한테도 놀림도 많이 받고 힘들었어요. 일상생활하는 것 자체가 다한증이 되게 사람을 포기하게 만들어요. 꿈도 포기하게 만들고 일상생활에서도 부딪히니까. 오늘 이렇게 땀이 많이 나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음식을 할 수가 없잖아요. 그러니까 그래서 포기하게 됐죠. 신경 그다음에 손이나 발 조직을 검사를 다 해봐도 이게 정상으로 나오는 질환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정확하게 원인은 안 밝혀져 있습니다. 정확한 어떤 딱 집어서 할 수 있는 치료법은 아직은 없고요. 이제 수술, 신경을 차단하는 수술이 있는데 보상성 다한증이라고 해서 다른 부분에 땀이 나는 경우도 있어서 마지막으로 선택하는 좀 신중하게 선택을 해야 되죠. 그래도 뭐 제 몸에서 나는 거니까 피할 수 없으면 즐겨야죠. 무엇보다 어쨌든 제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처럼 좀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열심히 살려고 합니다. 최민설 화이팅!